관장님께서 회계 부정 및 비자금 조성을 혼자 다 하신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. 자, 써실 때 이미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관장님께서 쉽게 나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도도의 고모님께서는 결혼식을 중단시키려고 사람을 보낸 건데 제가 흥분해서 일이 커진 겁니다.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. 도도의 고모님께서 폭행을 사주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렇지도 않아요? 선수 생명이 끝나게 생겼는데?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. 비겁하게 몰래 결혼식을 올리려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제 잘못이 큽니다. 두 분이나 폭력배를 동원해서 폭행을 사주한 일은 죄질이 아주 나빠요. 게다가 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김우재 씨가 합의를 한다고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. 나중에 형량 구형에는 참고가 될 겁니다. 저는 절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아유, 찔찔 짜기는 애처럼. 며칠 있으면 엄마 곧 나갈 거니까 울지 마. 울 거 없어. 이게 다 내 잘못이야. 나처럼 못나고 바보 같은 딸 때문에 모든 게 다 내 탓이야. 그게 왜 네 탓이야. 엄마 탓이지. 엄마.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결혼 승낙할걸. 엄마 욕심에 이렇게 된 거야. 아이, 그만 울어 기집애. 엄마 괜찮대도. 엄마 괜찮아. 엄마처럼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 이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버텨. 그게 말이 돼? 다치면 다 하게 돼 있어.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. 또 그만 울고 엄마 잘 들어야 돼.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까 김우재가 날 위해서 탄원서도 써주고 검사님한테 내 변호도 해줬대. 우재 씨가? 김우재 면회 한번 오라고 해. 면회는 왜? 엄마가 괜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. 아니 근데 작은 엄마한테는 연락 없었어?